127쪽이네, 그죠? 매출채권의 대손 나오죠, 그죠? 그 내용들은 제가 조금 전에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아래 보시면은 손상의 객관적 증거다, 그죠? 그게 뭘까요? 말하면 우리가 이제 거래처에 대손을 예상하잖아, 그죠? 거래처 내가 돈 떼일 걸 예상한다는 건 굉장히 금액을 추정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회계에서는 이걸 뭐를 근거로 우리가 추정하느냐 이겁니다. 대손을 물론 추정하는 방법도 거래처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 경험에 의해서 뭐 내가 평균 뭐 과거 2, 3년 동안 그죠? 보니까 외상 매출금 중에서 한2% 또는 5% 정도가 대손되더라. 그걸 과거 경험에 따라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사람에는 이제 거래처 각각을 기준해서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취합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적 방법도 있고, 집합적 방법도 있는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있는데, 그럼 그 근거를 할 때, 뭐를 가지고 대손을 예상할 거냐? 뭐 간단합니다. 돈 회수가 잘안 되리라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뭐죠? 재무적 어려움. 그 거래처가 보니까 그 거래처가 상당히 좀 힘들어 하더라. 이제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걸 이제 객관적 증거를 하는 겁니다. 뭐 이게 중요하지 않겠죠. 그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재무적 어려움 뭐 하고 뭐 계약을 위반하거나 그죠? 그 원금을 상환 못 하거나 이런 겁니다. 이런 거구나. 알겠죠? 뒤로 넘기세요. 또 우리가 아래 128쪽에 아래 보시면은 손상의 처리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죠? 충당금 설정하는 방법이고 충당금 설정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둘다 인정해 줍니다. 알겠죠? 충당금 설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시험에는 충당금 설정하는 것만 그동안 나왔습니다. 아셨죠? 우리는 대손 회계하거든 항상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그래 이해를 하세요. 예, 아시겠죠?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은 충당금 설정법이고, 설정하지 않는 거는 대손이 되면 직접 빼겠죠. 그죠? 그건 직접 차감법이다. 이런 말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직접 차감법이 있고 충당금 설정법이 있다. 그죠? 아, 충당금을 설정하는 거는 충당금 설정법.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방법은 직접 차감법이다. 아시죠? 예, 뒤로 가보겠습니다. 예, 뒤로 가서, 예, 그거 보시면은, 예, 130쪽에 보시면은 충당금 설정법에 대해서 이제 그게 나오죠. 그죠? 기본 예제 12번 문제 잠깐 한번 보세요. 외상매출금 100만에 대하여 2% 손상차손을 인식하다 그랬다. 그죠? 손상 검토 결과 취급 능력의 약화로 외상매출금 100만에 대하여 2%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100만에 대하여 2% 대손을 예상한다는 말이죠. 그죠? 그럼 그게 얼마? 2만 원이다. 그죠? 그 우리가 대손 예상금이 2만 원인데, 아래 조건이 충당금이 5천 있는 경우와 또 하나 뭐죠? 충당금이 3만 있는 경우다. 그죠? 그러면 2만 원 예상하는데 5천 있으면은 5천 있다. 그럼 15,000원만 대손 상각비고 15,000원 대손 충당금 15,000원 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충당금을 2만 원 설정하는데 장부를 보니까 3만 있더라. 그럼 만원 빼야지. 그죠? 빼는 걸 우리 분기할 때 어떻게 한다? 차변에 대손 충당금 만원, 대변에 환입 만원, 이렇게 처리합니다. 예, 13번. 외상 매출금 2만 원, 대손 동점이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되다.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일단은 대손이 발생하면 대변에 매출 채권 2만 원 되고, 충당금 5천 원 있다고 하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 5천 원,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 15,000원. 두 번째는 충당금이 3만 있네요. 그죠? 그러면 충당금 2만 원 충당하면 되겠죠. 마지막 14번은 연속된 거래입니다. 여기서 1번.
매출 채권 600만 원인데 2%를 대수청에 충당을 설정하다. 분기함을 해보겠습니다. 600만 원에 2%는 12만 원이죠. 차변에 대손 상각비 12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2만 원 하면 되겠다. 그죠? 두 번째. 매출 채권 15만 원이 대손으로 확정되다 그랬죠. 회수불응 됐다. 이런 회수불응 됐으니까 대변에 매출 채권 15만 원이고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 12만 원 있죠. 그 충당금에서 12만 원 나머지는 뭐죠? 대손 상각비 3만 원 하면 되겠네요. 그죠? 세 번째. 매출 채권 300만 원에 2%를 대손으로 추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대손 상각비 300만 원에 2%는 6만 원이죠. 대손 상각비 6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6만 원 하면 되죠. 4번. 대손 처리했던 매출 채권 5만 원이 회수되다 그랬습니다. 돈이 들어왔네요. 그죠? 차변에 현금 5만 원 들어왔다. 현금 5만 원 들어왔는데 정기부이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 5만 원. 그럼 지금 잔고상에 요 6만 원과 5만 원 남아 있다. 그죠? 11만 원 남아 있는 상태에서 5번 보세요. 매출 채권 900만 원 중에서 2%를 대손으로 추정해 충당금을 설정하다 그랬습니다. 900만 원에 2%는 18만 원 되죠. 18만 원 설정하는데 잔고를 보니까 10만 원 있다. 그죠? 얼마 하면 될까요? 7만 원 하면 되죠. 보충하면 되니까 대손 상각비 7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7만 원 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아시죠? 이런 연속된 거래도 이래 한번 보시고. 예. 그럼 대손과 예. 할인은 끝났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다 끝났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어렵습니까? 어렵다 하는 분은 대손에게 기본을 먼저 내가 정리를 딱 정리하셔야 되죠. 그죠? 그걸 자꾸 반복해서 대손 예상할 때는 분기 어떻게 하더라? 대손 발생할 때는 분기 어떻게 하고 회사는 이걸 정확히 이걸 알고 나면은 이걸 대충 하다 보니까 대충 알다 보니까 문제에 딱 접했을 때는 그게 헷갈립니다. 헷갈려서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 어렵다 어렵다 합니다. 일단 기본을 튼튼히 해놔야 되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반복. 그죠? 반복해서 일. 딱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만 딱 익히고 있으면은 어떤 문제 나오더라도 풀 수가 있잖아. 그죠? 아셨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지금 이 심화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기출 문제 풀 겁니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 있죠. 그죠? 그동안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 예, 그동안 시험 문제 있잖아. 그죠? 예, 중복되는 거좀 빼고 그 문제를 다 풀어드릴 겁니다. 1회부터 최근 금년 2019년도까지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선별해가지고 뭐 비슷한 문제, 숫자 바뀌는 이런 문제는 좀 빼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 문제를 우리 또 해서 풀어드릴 거니까, 요 심화 과정 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핵심적인 걸좀 안개를 좀 안개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기초 문제 풀 때도 제가 또, 복습해 드리고 또 문제 풀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내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자, 이제 132쪽을 한번 보세요. 마무리. 이제 우리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정리할게 보세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외상 부분에 하고 있는데 외상 부분에서 요게 외상 요게 핵심이잖아. 그죠? 요것도 끝났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고 이제 요것까지 끝났죠. 그다음에 이런 계정들. 이런 계정 뭐라 그랬습니까? 계정 과목의 쓰임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요. 쓰임 정도. 알겠죠? 쓰임 정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라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열심히 하고 이걸 놓치면 안 되죠. 그죠? 차라리 이거는 뭐 넘어가더라도 이걸 확실히 해야 되지. 알겠죠? 그러시면 우리 계정과목 쓰임으로 또 한번 잠깐 보고 가야 되겠죠. 그죠? 자, 책을 한번 보세요. 1번 보세요. 1번 나와 있습니다. 그죠? 대여금과 차입금. 많이 들어보셨죠? 대여금 뭡니까? 돈 빌리 줬다. 그죠? 차입금은 돈 빌리 왔다. 대여금 무슨 계정? 자산. 차입금은 부채 계정. 적어도 우리가 자산이다, 부채다.
자산 어디로 가고 재무 상태표 차변, 부채 어디로 가고 재무 상태표 대변에 간다. 그 정도는 그거 마셔야 되잖아. 그죠? 됐죠? 예. 그럼 그 아래 나와 있는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분기하세요. 1번. 거래처 B 사이에 현금만을 대여하다. 바로 이거는 이제 우리 아래 분기 기본 분기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 가시면 분기는 할 수 있어야 전표 작성을 할 수 있죠. 그죠? 예. 기본 나머지는 전산 예, 입력하면 되니까 전산 처리되어 나오니까 그래도 분기는 할 수 있어야 그죠? 계정 과목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장부를 볼 수가 있고 알겠죠? 예. 우리가 관리사무소장 되면 그것도 기본으로 장부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예. 현금을 빌려주다 그래서 현금이 나갔죠? 대변의 현금, 차변의 뭐죠? 대여금. 뭐죠? 두 번째. 대여한 금액 만 원을 회수하면서 이자 천 원 포함하여 만 천 원 받아서 은행에 당좌예금 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대여금, 원금, 만 원과 이자 수익 천 원 되겠죠. 3번. 현금 2만 원 차입 받으려 현금 들어왔습니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차입금. 그리고 차입금, 원금 2만 원 상환하면서 이자 2천 원 포함하여 수반을 지급했다. 그죠? 그러면 차변의 차입금, 부채 감소죠. 차입금 2만 원과 이자 비용 2천 원, 대변의 당좌예금 2만 2천 원. 2번. 미수금과 미지급, 이거는 상품이 아닌 거라고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죠? 상품이 아닌 걸 팔고 돈 안 받았다, 미수금. 상품이 아닌 걸 사고 돈 안 줬다, 미지급금이랍니다. 항상 상품이 아니다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상품이 아닌 거. 그럼 상품을 팔고 돈 안 받아서 뭐죠? 외상 매출금. 상품을 사고 돈 안 줬다, 외상 매입금. 아셨죠? 그 이 계정하고는 요거는 반드시 상품이고 요거는 상품이 아닌 거 알겠죠? 상품 이해다. 물론 미수금은 안 받았으니까 자산 권리가 생겼잖아. 미지급은 안 줬죠. 의무 뭐죠? 부채. 그죠? 그 아래 4월 1일 날 장부금액 만 원짜리 토지를 B사에 12,000에 팔았다. 그럼 만 원짜리 팔았으니까 토지가 대변에 만 원. 토지 처분이익 2,000원 이렇게. 물론 이 계정은 토지 처분이익을 해도 되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차변의 현금은 안 받았죠? 10일 후에 받기로 했다. 뭐가 될까요? 미수금 이렇게 12,000원. 그죠? 2번 토지 매각대금 12,000원을 수별받아 예금했다. 받았잖아요. 받아서 예금했으니까 차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미수금 되죠. 3번 중고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차변의 차량 운반고 돈 안 줬죠? 대변의 미지급금. 그죠? 그 차량 운반고 대금 즉 35,000원입니다. 미지급금 35,000원 만기가 도래하여 당장 결제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뭐가 되죠? 미지급금, 대변의 당좌예금. 그죠? 3번 선거금과 선수요 계약금이죠. 계약금 먼저 지급했다. 선거 먼저 받았다. 선수 알죠? 선수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금. 그럼 아래 17번에 1번 상품 2만 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 원 수반 지급하다 그랬습니다. 선거금이죠. 대변의 당좌예금. 밑에 분기는 보세요. 두 번째 상품 인도 받았습니다. 차변의 상품 또는 매입이라 하기도 합니다. 상품 2만 원. 그죠? 대변에 받았던 계약금 이제 없애줘야 되겠죠. 대변의 선거금 나머지 당좌예금 이렇게. 3번 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만 원 받아 예금하다 그래서 차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선수금 되겠죠. 상품 인도하고 그랬습니다. 대변의 상품 또는 매출을 합니다. 매출해도 됩니다. 상품 또는 매출 하고
차변에 계약금 받은 돈 선수금 빼고 나머지 당좌예금 2만 원 되겠죠. 좀 다음 4번 가치급금과 가수금이 나왔죠. 이 가짜는 거짓 가짜입니다. 거짓 가짜. 가짜로 지급했다. 가짜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가치급금은 내가 가짜로 지급했으니까 진짜로 받아야 되죠. 받을 권리가 생겼다. 자산. 가수금은 가짜로 받았으니까 진짜 줘야 되겠다. 그죠? 부채 이래 보세요. 가치급금 하는 거는 내가 돈을 취급, 돈은 나갔다, 그죠? 돈은 취급됐는데 그 내용을 알수 없는 거. 가수금, 수금, 돈은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내용을 알수 없는 걸 가수금이랍니다. 그럼 가수금 하는 거는 지출의 명시를 아직 모르는 거. 막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비교통비입니다. 예비교통비를 지급했는데, 출장 가는 사원한테 예비를 지급했는데, 뭐 출장 갔다 와서 출장 복명서를 제출하면은 그걸 보고 우리가 알수 있죠. 그죠? 그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해 주는 가짜 계정이다. 그걸 우리가 가지급금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파트 관리 사무실 가보시면은 이 장부를 막 하다 보면 돈이 좀 부족하죠. 그죠? 예. 그럼 일단은 가지급금을 처리해 버립니다. 이 계정을 많이 사용합니다. 돈이 좀 남죠. 일단은 가수금 처리했다가 그외 장부 어디서 발견하게 되면 그걸 없애버립니다. 알겠죠? 이 계정을 사용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1번 안 보세요. 종업원에게 지방 출장비로 만 원을 지급하고 돌아오면은 정산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 돈이 나갔죠. 대변의 현금, 차변의 가지급금. 출장 간 종업원이 내용을 알수 없는 돈을 붙여왔습니다. 그죠? 차변의 당좌예금 내용 알수 없다. 가수금. 부채입니다. 3번. 출장비 8,000원 예비교통비를 사용한 나머지 반환을 했네요. 그죠? 그러면 현금 2,000원 예비교통비 8,000원. 대변에 정산했습니다. 가지급금 만 원. 그리고 지난번에 만 원씩 입금했던 돈은 그 받으름 대금 회수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차변의 가수금, 대변의 받으름이 되겠죠. 19번. 종업원 급여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갑건세, 갑종 근로소득세를 말합니다. 갑종이 있고 우리가 을종이 있죠. 그죠? 갑종 근로소득세. 이걸 우리가 소득세를 하기도 하고 갑건세를 하기도 합니다. 갑건세. 또는 을종, 갑종, 을종이 있습니다. 을종하면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 갑종은 우리 내국인, 우리나라 사람이고, 을종은 외국인 근로자다 보시면 됩니다. 그 세금, 예수금이죠. 빼고 나머지 현금 지급했고, 이 예수금은 세금 납부합니다. 우리 이걸 무슨 징수를 하죠? 원천 징수를 합니다. 그죠? 됐죠? 이렇게 해서 계정 과목들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그죠? 정리하고. 비용을 안 줬다 이 말이죠. 이거 간단히 생각하세요. 집세 이렇게. 집세 아직 안 받았다. 이거 집세 미리 줬다 이렇게. 물론 여기에는 이 비용 계정에는 집세나 있는 게 아니고 집세도 있고 뭐 영업비도 있을 거고 그죠. 보험료도 있겠죠. 그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도 있을 거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집세다. 집세를 아직 안 받았다. 집세를 미리 줬다. 아셨죠? 다음 이제 137쪽에 보시면은 장기성 채권 채무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내가 우리 회사는 기계를 파는 회사입니다. 기계를 한대 팔았는데 대금이 좀 크다. 예를 들어서 기계가 말하자면은 그죠? 막 500만 원짜리 팔았다. 팔았는데 대금을 이걸 3년 후에 받기로 했다. 또는 할부로 받기로 했다. 할부. 그러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기계 한 대를 500만 원에 팔았는데 대금은 3년 후에 결제받기로 했습니다. 그 요거는 500만 원짜리 아니잖아. 그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가치로 표시해야 된다. 우리 항상 현재 가치로. 그래서 이거 보세요. 5년 후에 받을 돈 500원을 오늘 받으면 얼마냐 이거. 요걸 우리 뭐라느냐? 현재 가치. 요건 미래 가치죠. 그죠? 미래 가치. 미래 가치라고 이말 많이 씁니다. 명목 가치다. 이렇게. 많이 쓰죠. 미래 가치를 명목 가치다.
우리 장부에는 뭐라 해야 될까요? 현재가치로 나타내래. 현재가치로. 알겠죠? 그럼 장부사에는 항상 요걸 나타내는 요거. 알았죠? 요거.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만약에 매년 이렇게 1차 연도, 2차 선순환 5년이다. 그죠? 매년 내가 100원씩 받을 돈, 매년 100원씩. 요걸 오늘 몽땅 받으면 얼마고? 이 말이야. 현재 가치. 알겠죠? 우리 회계 원리에서는 딱두 가지 나옵니다. 이렇게. 요거는 말하면은 500원이라는 목돈, 요거는 100원씩, 100원씩 하는 요 푼돈, 푼돈. 우리 쉽게 목돈과 푼돈이다. 그죠? 이랬을 경우에 매년 우리 시중 이자, 시자에만 10%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우리가 5년과 10% 넣어줘. 그죠? 우리 교재 제일 뒤로 가면 됩니다. 제일 뒤에 가면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부록 부분에 가면은 현가표, 연금 현가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예, 그거 보시면은 5년과 10%가 마주치는 점 찾아보시면은 0. 요게 얼마 나오죠? 요게 여기서 나와 있죠. 그죠? 여기에 대한 개수를 뭐라 하느냐? 현재 가치 개수다 이랍니다. 그게 예 5년과 저의 뒤쪽에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에 5년과 10%가 마주치는 곳 숫자가 얼마나 와 있죠? 0. 얼마입니까? 6209입니까? 예. 0.6. 두 자리 좀 줄일게요. 두 자리만 하겠습니다. 그럼 0.6209 나와 있는데, 예, 6209 할게요. 그럼 얼마 나오죠? 312죠, 그죠? 요걸 우리는 현재 가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이자율을 매년 우리가 10% 가져갑니다. 매년 받는 거잖아, 그죠? 푼돈이죠? 요 푼돈은 뭐냐? 우리가 매년 받기 때문에 앞에 연금을 붙여줍니다. 연금. 연금 현가 개수 이렇게 아셨죠? 그죠? 예. 요거는 뭐라고? 현가 개수. 요거는 목돈. 요거는 무슨 돈? 푼돈. 앞으로 쉽게 이런 말씀드릴게요. 몽땅 얼마 받을 돈, 미래 받을 돈은 오늘 얼마고 목돈, 현가 개수. 매년 받는 돈은 뭐죠? 우리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왜 나중에 이제 뭐 퇴직하고 나면 뭐 받죠? 연금 받죠, 그죠? 매년 받잖아요. 연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 연금 현가계수다, 그죠? 예, 요거는 요 개수가 얼마 나와 있냐 보면은 예, 요거는 그죠? 3.7508 나와 있죠, 그죠? 요거 두 자리만 할게요. 3.79다 그러면 379죠, 그죠? 요금액이 얼마다? 379원이 되어 갑니다. 알겠죠? 요 뜻이 뭐냐? 요 현가계수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5년 후에 받을 1원을 5년 후에 받을 돈 1원을 오늘 받으면 0.625원이라 이거고 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원 기준인데 1원. 그럼 뭔 말이 좀 이해되죠? 그죠? 내가 매년 말에 1원씩 받을 돈 5년 받으면 5원이잖아. 5원을 오늘 받으면 얼마? 3원 79점 받는다 이겁니다. 아셨죠? 예. 그럼 이걸 우리가 이걸 장부에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래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다 해석해 보세요. 우리 장부에다 표시하는 방법은 이걸 이제 우리가 예, 5년이니까 앞에 장기가 붙겠죠. 그죠? 장기 만에 돈안 받았다. 그죠? 매출 채권 외상으로 팔았다. 500원 받을 돈 중에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나 이러면은 말이 좀 깁니다. 예.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 이랍니다. 차금 190원 빼고 나면 얼마? 310원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표시하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장기 매출 채권 500원 중에서 응? 요 이제 마찬가지예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랍니다. 이게 이자죠. 그죠? 이자. 예, 이자 얼마냐? 121원입니다. 이자가 121원 빼고 나니까 얼마? 379원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죠. 그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190원이라는 건 이자를 말해. 이자.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1년 이상
1년 이상, 1년 후에 받을 돈 항상 뭐로 표시해야 된다? 현재 가치로. 알겠죠? 현재 가치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현재 가치. 예. 표시하는데, 그러면은, 자, 이제 앞으로 1년 이상을 항상 뭐라 하죠? 장기라 하죠. 그죠? 장기. 장기는 항상 뭐라 한다? 그렇죠? 현재 가치로 표시합니다. 단, 장기인데, 현재 가치 표시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집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 이런 거. 자, 여러분들, 전세 보증금을 주인한테 만약에 1억 줬습니다. 그 전세 보증금에서 이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자 안 받죠, 그죠? 그 이자 관련 없다, 이겁니다. 요거는 안 합니다. 계약금 줬다, 이자 받습니까? 안 받죠? 물론 이것도 장기니까 장기 선거금 같은 거죠? 이자 안 받죠? 그럼 나중에 이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연법인세 자산 관계증이 있습니다. 이런 계정은 제외한다. 여기는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보증금, 우리가 집세 보증금 같은 거는 이자, 주인은 이자 안 받죠, 그죠? 그럼 이자와 관련 없다, 이겁니다. 계약금 줬다. 계약금 줬는데 누가 이자 줍니까? 안 주죠. 그래서, 물론 이제, 장기 선거금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선수금도 있겠죠, 그죠? 선수금도 있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연법인세 가는 자산이 있으면 또 뭐가 있겠다? 부채도 있겠다, 그죠? 이건 뭐 시연에 거의 안 냅니다. 예, 법인세는 안 냅니다. 요 계좌가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설명드릴게요. 그때 가서. 요거는 현재 가치 표시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요걸 좀 기억하세요. 요거는, 예, 뭐 자주는 안 옵니다만은, 그래도 요거는, 예, 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많이 있으니까. 보증금이나 장기 선거금 같은 거는 현재 가치로 표시하지 않는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년 이상 우리가 받을 권리,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장기, 1년 이상 장기라 하죠. 요 장기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현재 가치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죠? 요런 식으로. 요 현재, 여기 현재 가치잖아요. 그죠? 요런 식으로 표시해 줍니다. 하는데, 보증금이나 장기 선거금, 이에 뭐 요런 계정은 현재 가치 표시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요래 하고 나면은, 우리 이제 이 말하면은 외상 부분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죠, 그죠? 요 부분이 쫙 정리가 끝났습니다. 외상 다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뭐 할까요? 상품입니다. 아시죠, 그죠?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상품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